이건 보고 있어? 나 나왔어.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철을 위한 방송인가요? 열정, 열정, 열정.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최고로 맛있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오랜만에 단둘이 먹는 돼지갈비, 네, 계곡에 놀러가서 먹는 닭백숙.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피식대학에서 닭백숙 먹는 게 있어요. 산에 가고. 아, 맞죠. 네, 맞죠. 그 편이 있어요. 사실 이제 네. 약간 밸런스 좀 깨지긴 하네요. 네. 살짝.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네.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차가 너무 커. 맞아.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들내미랑 네.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좋은 가정을 나는 많이는 못 봤어. 예. 물론 있긴 하지만 예.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사이가 나는 안 좋은 건 아니거든. 좋아 좋은데 어색해. 단둘이 먹긴 좀 서로 할 말도 없고 좀 그래. 그치. 아, 그런 좀 전형적인 한국의 그 부자 관계구나. 정말 그치. 핸드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눈을 어디다 둬야 돼. 아버지랑 먹고 있는데 핸드폰 없었잖아.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 아, TV 그래요? 보고 좀 어려워요. 되나?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나 실제로 지금 41살이잖아요. 네. 아버지랑 단둘이 먹은 적이 없어요. 아,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없었어. 그치. 보통 이제 아버지랑 아들의 어떤 그 특수 관계가 있죠. 네. 약간 좀 우리나라 특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랑은 친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수컷끼리 은근한 그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있나 봐.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랑 친한 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또 보고 있으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약간 좀 친구들과도 되게 살가운 애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약간 리더십 있는 애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너무 많이 봤어. 맞아요. 리더십 있는 애들 이상하게 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 좋아. 좀 뭔가 이렇게 보상 심리 같은 건가? 아니 경쟁 상대 같은 느낌도 있는 거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그 우리 안에 수컷이 두 마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세니까 그런 게 아닐까. 세니까 부딪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버지랑 이제 같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말씀 계속 하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좀 어색한 분위기는 없어요. 아버지가 계속 와서 쉴 새 없이.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좀 일반적인 가정은 좀 전 아니고. 그러면 돼지갈비 둘이서 충분히 드실 수 있다. 그죠 뭐. 아 그래. 난 좀 어려운데. 뭐 버거킹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좋다. 그러니까 좋다. 보면은 확실히 말년이가 그 뭐라 누구하고도 사실 좀 약간 좀 잘 융화가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참 보면은 부럽습니다. 거의 흉합체야. 흉합체는 뭐야? 융합체도 흉합체라고 또 있습니다. 아, 악몽의 융합체에서 또 나온 거. 악몽의 흉합체. 아, 나 안 온 지 너무 오래. 어디랑도 어울려. 모르겠다. 흉측한 거였어요. 아무튼 저는 일단은 계곡에 놀러 가서 먹는 닭백숙은 일반 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종 닭이야. 네. 전날 예약해놔야 돼. 그렇죠. 전날 전화해서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니면 산 올라가기 전에 예약해놓고 예약 걸어놓고 저 아줌마 저기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거 한 몇 시간 걸려? 그럼 올라갔다 올라올게. 오케이. 그런단 말이야. 8만 원. 그치. 8만 자리값까지 포함. 자리값 포함해서 8만 원. 괜찮? 8만 원? 까지 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분위기도 먹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자 먹는 돼지갈비 대 닭백숙이면 혼자 먹는 돼지갈비? 혼자 먹는 돼지갈비요? 아니 아버지랑 먹는 게 더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아니 혼자 먹는 것도 불편한데? 오히려 이럴 때 혼자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 저게 혼밥 최고 레벨 아니에요? 고기 굽기가? 아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2인분 먹을게요. 그렇죠. 3인분 먹을게요. 그리고 또 괜히 막 아 왜 안 와 괜히. 그리고 저는 저 옆에 소주가 너무 걸립니다. 아버지 같이 먹는 소주를 같이 먹는다. 네. 그럼 이때부터 아버지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아 인실세 되는데 보통 좋은 얘기보다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아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제가 언제 한번 날 잡고 전에는 이제 말씀하자. 그만하세요. 벌써 네 번째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언제는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해가지고 아빠가 말하는 걸 계속 들어봤거든요. 15번째 이후로 멈췄어요. 아 15번째 세는 걸 멈췄어요. 아 세는 걸 멈췄다. 아, 제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는 집이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이고 아버지한테. 저도요. 그죠. 설마 그런 얘기조차도 할 정도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닭백숙으로 갈까요? 닭백숙. 아, 너무 좋죠. 너무 맛있어. 자, 그럼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격주 수요일 혹은 특정 요일에 나오는 급식 스파게티 대 캠핑 가서 아빠가 구워주는 삼겹살. 아빠 또 어색해지네요. 오히려 이건 괜찮아요. 네. 아 이거는 아버지와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아버지도 굶느라 정신이 없어. 정신 없어.
왜냐면 탈까 안 탈까 한밤중 깜깜한데 불을 보면서 이게 탔는지 안 탔는지 계속 봐야 되거든. 그때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앉아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단둘이 있더라도 뭔가 얘기를 안 하면 어색한 건데 이거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단둘이 있어도 뭔가 하고 있는 액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요.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어색해. 맞아, 안 어색해. 아니, 누가 얘기를 하네 채팅에다가. 이거 만든 사람이 아버지를 좋아하나 봐. 아버지랑 추억이 많은 친구가 만든 거야. 그런 거 같아. 화목한 집안에서 사는 친구가 아주 꿀 떨어지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먹어봤기 때문에 저 기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추억이 있는 거야. 판타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유 정말 이 사진 화질도 좋아. 이거 진짜 아버지 같아. 그리고 직찍일 진짜 수도 있어. 직찍일 자기가 찍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같아 보니까. 그리고 스파이트 되게 좋아했구나 너. 그러니까. 스파이트 나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 만든 사람. 저는 이제 이거는 스파이트를 먹진 않았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그 특식? 난 군대에서 오히려 저렇게 가끔 나온 때 있었어. 저는 이제 삼수할 때나 재수할 때 한 솥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럼 한 솥 드레니 도시락을 먹으면 밑에 바닥에 스파게티 몇 개 깔려 있어. 네. 그거 좀 좋아했습니다. 마치 그 회 아래 깔려 있는 거 같이. 산산채 같은.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맛있어. 맛있어. 왜냐면 뭐 막 기름도 막 배어 있고. 맛있거든. 저 오른쪽은 저는 아버지랑 캠핑 가본 적도 없고. 저도요. 아버지가 고기 구워준 적도 없거든요. 아 저도요. 엄마가 구웠어 항상. 아. 근데 나는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저거 진짜 잘해. 아 그리고 자주. 아 그리고 그때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먹었잖아. 근데 나도 내가 굽는 게 제일 맛있어. 잘 굽더라고. 맛있어. 아 잘해. 그리고 자부심 있어 본인도. 근데 캠핑 가서 삼겹살 굽는 건 비추야. 불이 너무 막 이렇게 올라와. 아 너무 올라와. 아 그래서 좀 약간 캠핑 이런 거 갈 때도 좀 가는 사람 분들은 프라이팬을 따로 들고 가요. 그냥 팬에다 굽는 게 제일 맛있거든. 아. 물론 직화가 더 맛있긴 한데 팬을 살짝 걷다가 살짝 숯불향만 날 정도로만 마지막에 살짝만 좀 얹었다가 맞아요. 그냥 딱 먹는 게 제일 그렇게 맛있어요. 입혀도 돼요. 나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리고 요즘에는 막 사과나무 칩이라고 이게 칩 형태로 나와서 향만 입힐 수 있게 또 해놓은 것도 많아. 아 근데 나는 이게 난 왜 좋으냐면은 밖에 나가서 하면은 잘 이게 안 되고 불 세기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센 데는 되게 세가지고 타버리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되게 어렵게 구한 고기를 지금 드디어 맛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맛있어. 아, 뭔지 알아요? 좀 상황도 비슷하게 되게 어렵게 구한 고기 같은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여건이 좋지 않은데 맞아 맞아. 어떻게 불도 구해가지고 어떻게 맞아. 잘해서 아~ 근데 또 맛은 일반 도시 같은 데서 이게 도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양념도 한 거라 맛있거든요. 캐스트 어웨이 맛.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저 학교에서 OT 이제 선배님들이 저런 걸 구웠거든요. 네. 구웠는데 깜깜한 데 굽잖아. 그리고 막 조명도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없지. 이제 선배님들이 막 구워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집어먹는 거야. 맞아.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가서 봤다? 안 익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안 익었어, 안 익었어. 대부분 안 익었어. 대부분 안 익었어. 생고기. 그걸 다음날 겉만 다 돼지고기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맛있어. 맛있지. 네, 맛있지, 맛있지. 온유대사의 돼지고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 환상의 음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 경험은 없지만 경험은 없지만 내가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 정서가 왠지 부러우면서도 좀 뭔가 좀 애틋함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주름 작가님 먹어봤고 본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울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자식들아 아빠 솜씨 한번 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아, 좀 약간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일 수 있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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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리고 아 그럴 때 이제 먹으면서 입에 가득 넣고 아빠. 아빠 이러면 아, 진짜 기분 최고지. 그리고 끝나지. 삼성 화재.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아. 아니 뭐 그건 맞아.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고 뭔지 알아. 보험회사에서 따뜻한 걸 많이 해. 아, 맞아 맞아. 그래. 이런 삶이 파괴됐을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느낌으로 맞잖아. 이런 거 인기시면 보험 들어. 아니, 이런 게 아니고 아, 자동차 광고. 자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 아 참. 이거 읽어주세요.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인데 친구들과 놀러 간 바닷가 근처에서 먹는 조개구이. 아, 조개구이가 기한이 되게 좋아하는 그거예요. 왜냐면은 걔는 조개구이를 좋아해서 아니고 이 분위기. 분위기를 좋아해. 걔는 약간 대천. 그것도 꼭 서해. 어. 그쪽 좋아해. 동해든 서해든 뭐 아무튼 바닷가를 보고 싶어. 걔는 이상해. 바다를 너무 좋아해. 근데 나도 바다 되게 좋아해요. 가려고 막 미치려고 그래. 가포대 막 이런 거. 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즉석 만남. 즉석 만남의 그 분위기. 아니야. 아, 그건가? 아니 그거야. 그
아니, 아 진짜야? 모든, 그거야? 아니, 모든 만화가 그 내용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즉석 만남을 하고 싶다 개념이 아니고 그 옛날에 즉석 만남이 막 있었던 바닷가 근처에 막 아, 그 분위기와 냄새와 알콩달콩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약간 어떤 아, 그런 어떤 신나는 그게 복합적인 거지. 어. 그 막 핫도그 맛대기 떨어져 있고 근데, 그 느낌. 근데 그 기억이 바닷가에는 이 조개구이나 이제 해산물로 강렬하잖아. 이게 세잖아요 냄새가. 그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딱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 그게 확 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럼 주기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그런 그러네. 것 같아. 아, 저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저는 그냥 바닷가가 좋더라고요. 네. 약간 좀 바닷가에 뭐 잡념 좀 사라지고 해서 좋아하는 건데 아, 좀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귀찮아서 싫어하거든요. 조개구이 네. 자체를.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서 저도.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분위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이길 수가 없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죠, 이쪽. 그쵸. 훨씬 센데 그냥 이렇게 음식으로만 치면 사실상 당구장용 짜장면이 네. 저는 오히려 이쪽에 더 추억이 많거든요. 아, 고등학생 때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고서는 네. 친구들 당구 치고 귓대로 막 때렸나요? 아니죠. 아유 그거 안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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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저 고등학교 때 당구도 안 쳤습니다. 네. 우리 때는 당구를 그래도 좀 쳤죠. 배웠기 때문에 PC방 대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당구장에서 PC방 넘어가는 아, PC방이 대체죠 당구장. 그렇죠. 당구장에서 PC방 넘어가는 그 딱 그 끼인 세대였기 때문에 딱 97년에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구장 가가지고 옆에 그때는 옆에 아저씨들이 짜장면 먹고 있잖아요. 우리 교복 입고 있잖아. 네. 그러면 짜장면 사줬어. 옆에서. 아 애들 그냥 뭐 귀엽다고? 사줬어. 귀엽다? 그냥 사줬다고? 나 학교 후배라고. 학교 후배 교복이 있으니까 교복이 있잖아. 아, 해변대처럼. 어, 그러니까 야 아. 네, 뭐 누구누구 알아? 그러면은 모르던데 안다고 선생님 이름은 근데 그냥 안다고 해야 돼. 어. 아, 아는데 그러면은 야 알았어. 저희도 시켜. 아, 그런 게 되네. 좋네. 누구 쌤 잘 있냐?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누구 쌤 잘 있냐? 선생님 잘 있냐? 맞아, 맞아.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요즘 조개구이는 저렇게 퓨어하게 안 굽고 항상 위에 모짜렐라 치즈라고 해주지 이렇게 얹어가지고 키조개 같은 거에다가 아, 맞아 막 해주고 하죠. 어. 저게 근데 처음에 되게 맛있거든요. 처음 거 깔린 거 다 먹고 두 번째 깔 때는 맛 없어. 좀 지겨워. 저는 근데 이거를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전 얘기를 못 해요. 이게 들어가 있는 정신 없어서 이거 해서 왜냐면 이건 특히나 오래 익으면은 그럼 찌겨지잖아. 어, 오래 익으면 찌겨지거든. 그러니까 맞아. 제일 맛있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려면은 먹기만 해야 돼. 애들은 막 얘기해. 그럼 나 혼자 중간에 있다가 저, 야,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아. 야, 먹으면서 얘기해. 답답한 사람 한 명이 꼭 해야 돼 일을. 아, 맞아.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 아 그러면은 맞아. 나만 신경 쓰고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어. 이거는 친구들과 놀러 간 거보다는 이성과 같이 먹는 조개구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끝나죠. 왠지 알아요? 네. 이성과 여기를 먹으러 갔다? 술 안 먹을 수 있어. 술 먹었는데. 또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해? 대리가 뭐 서울까지 오나? 아니거든. 대낮에 잘 안 먹거든요. 먹긴 먹지만. 그치. 이건 뭐 각오하고 가는 거야, 서로 둘 다. 둘 다 서로 각오하고 가는 서로 마음이 거.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미, 먹는 거다. 이미 다들 뭐, 어? 나도 막 케빈 클라인 이만한 거 막 메고 입고 가고 가는 거 다 똑같은 거야. 이미 케빈 김풍자까지만 저 꼭지 부분에 케빈 클라인 여기까지 올렸어. 이미 여기 목까지. 그거 뭐야? 목플라이 아, 케빈 씨가겠다. 이 정도로. 어, 딱 입고 가는 거야. 우리 사람 보면 남자가 스포츠 브라를 한 거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미치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와 먹는 조개구이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음식 맛이 좋겠네요. 좋을 수밖에 없죠. 개비는 못 말려. 개비는 못 말려. 개비는 못 말려. 개비는 못 말려.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 이거는 왜 달콤하냐면은 이게 보통 여기까지 얹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먹을 때 당연히 본인이 낸다고 생각을 안 해 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약간 당구 치면서 먹잖아요. 네. 막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구 이제 막 딱 내려놔. 딱 내려놓고서는 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내려주세요. 막 한단 말이야. 네. 옆에서 막 식어가잖아. 네. 근데 이때 내 자신이 난 지금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거기야 남자. 않는. 마치 이거는 그 자식 내가 마치 멋있어. 마치 급한 수술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마치는 동안에 옆에 불어 있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딱 막 떡진 걸 먹으면서. 맛있지? 들려. 맛있지? 야, 앞으로 계속 먹게 될 거야. 나 약간 인턴들한테 막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 약간 하얀 거 탑이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공부 존나 못하는 새끼들이. 공부 이 새끼들. 약도 못 가, 이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이거 앉아가지고 짜지면 불어 터지는데 딱 당구 치고. 뭔가 그 자기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그렇지. 것도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있어. 그리고 음료수도 막 시켜. 왜냐하면 자기가 낼 게 아니라 가지고 음료수도 그냥 막 시켜. 이거 물리는 이 문화를 정착을 사장님 입장에선 누군가가 잘 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막 부담없이 먹는 거야. 아니 그렇지, 뭐 정말 걸어야지 재밌죠. 훨씬 그렇죠. 훨씬 재밌죠. 그리고 이제 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이에 대죠 당구 대. 네. 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으로.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요. 네. 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가락구로 딱 가락구로 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사실 또 빗 맞으면은 또 빗 맞은 애가 머리 이러고 있어. 야 그것도 못 맞추냐 아, 이러면서 못 맞추면 쓰리코로 해가지고 딱 맞춰야 되거든 가락구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고르자면 왼쪽인가요? 쭈형은 뭐 저도 당구장에서 저도 당구장에 가겠습니다. 안산시 형벌이 아니고 이거는 저 아, 이거는 전통이에요. 이건 국제 놀라 저 대학교 가서 배웠어요. 네. 당구를 저는. 그러니까 충주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충주식. 아. 자 행군 끝나고 나눠준 선익은 육개장 사발면인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먹는 삼겹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먹는 삼겹살. 만든 분이 또 교우 관계가 좋은가 봐요. 그렇지. 직직이야. 내가 봐도 이 친구는 너무 인싸야. 사랑받은 인싸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가 찍은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인데 딱 보니까 인싸인 애가 막 이런 걸 본 거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월드컵 저 재밌다. 저 어떻게 만들어 하는 볼까? 거야? 나도 만들어 볼까? 사진을 보통 이제 막 이제 구글 검색하잖아. 내가 찍어야겠다. 아, 나 그거 없는데 어떡하지? 야 얘들아 뭐하니? 삼겹살 같이 먹을까? 아 삼겹살 먹으면 맛있어. 불도 잠깐 있어봐. 나 있어봐. 나 한 찍기 잠깐 먹지 마. 탁 찍어.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친구는 자기도 나올 줄 알고 여기 근육 잘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찍혔어. 그치. 자기도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펑 잡았는데 고기만 찍었어. 고기만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 왜 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 있어 요즘에 인터넷에 그 월드컵이 있는데 나 그거 이거 만들 거다. 아빠한테도 얘기해. 아빠랑 또 좋으니까 사가. 저는 왼쪽이... 왼쪽을 이길 수가 없죠. 이건 솔직히 치트키야. 근데 저 야근하고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야근하고 먹는 하나씩 나눠줘요. 아~ 근데 육개장 사발면은 진짜 귀한 거고 저 농심도 없었어요. 저희 때는 팔도 야쿠르트에서 나온 사발면이었고 육개장 비슷한 게 또 비슷한 게 그리고 멸치살 국수. 아, 그 지금도 팔잖아. 근데 그건 안 익혀 먹으면은 고무줄. 고무줄이야. 약간 쫄면 느낌. 그 군대 보급살 국수는 호불호가 되게 강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난 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첫 인상이 너무 중요한 게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덜 익은 그러니까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다보면 물이 식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되면은 뿔지도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맛이 이상하거든. 아이 뭐야? 뭐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사회 나와가지고서는 이거를 딱 사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맛있지. 자기 켜 먹으면 뭐든지 맛있지. 나도 소초 생활해가지고 뜨거운 물 팔팔 나왔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은 국물이 대박이에요. 쌀국수는 브랜드만 모르겠지만 멸치 쌀국수가 제일 맛있더라고. 멸치 쌀국수가 제일 국물이 제일 쌀국수인데 동남아 음식 쌀국수가 아니고 그냥 면이 쌀이 들어간 면이 그냥 멸치국수야.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저는 근데 고르자면 오른쪽이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진짜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 먹었거든요. 그 옛날 그 모임 그건가요? 형 판박이 붙이고 나 간 데 있잖아. 전에 좀 비싼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기? 너무 돈 아낀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비싼 삼겹살을 먹었어. 막 구워주는 데 있잖아. 말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 다 넣어주는 데 있잖아. 입에 넣어주기도 해요? 이러면서? 진짜로? 근데 너무 맛있더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랜만에 또 친구들하고. 그리고 요즘 난 진짜 오랜만에 갔더니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막 소금도 막 세종육식 요만큼 나오는 거 있죠. 막 허브솔트 이런 거. 무슨 소금 막 이렇게 히말라야 따로 들어있고. 요만큼씩 이렇게 그러니까 쥐 오줌만큼 이렇게 나가지고 약간 좀 간지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더라고. 그 막 무슨 뭐 와사비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와사비도 있고 명이나물에 맞아. 명이나물도 몇 장 안 줘요.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왼쪽에 더 공감 갈 것 같고 좀 우리 참 나이 든 사람들은 오른쪽에. 왜냐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자체가 지금은 정말로 좀 귀해. 네. 맞아. 그 자리 자체가 귀해. 자리가 귀하거든. 그러면 쭈 형은 삼겹살이고 김풍 작가님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삼겹살로? 삼겹살. 그러면 뭐 저는 이건데 왼쪽인데 2대1로 삼겹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겨울에 초소근무 끝나고 후임하고 같이 먹는 뽀글이. 이건 저는 진짜 많이 먹었고. 저도요. 야밤에 배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 넣어서 끓인 라면. 저것도 맛있는데? 둘 다 맛있는데? 저거는 제가 이제 아내가 많이 해줘. 밤에 라면을 끓이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냥 알아서 먹으면은 제 아내가 저 자괴감 같은 게 있나 봐요. 자책감. 그래서 꼭 저한테 물어봐요. 먹을 거냐고. 그래서 저 먹으면 먹는다고 그래요. 제가 같이, 먹는다고 하면. 같이 죽자. 라면에다 저런 거 막 때려박아 막. 만두에다가. 근데 내가 싫어하거든요. 라면에다 넣는 거. 퓨한 거 좋아하시는 거. 그럼 꼭 넣어. 넣지 말라고 하면 또 넣어. 난 기억나는 파랑. 게 옛날 풍형네 갔어요. 풍형이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을 일단 3개를 넣고 계란을 4개인가 넣었어. 단백질. 그건 계란이잖아요. 되게 하여튼 풍성했어. 맛있었어. 아 계란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계란을 푸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물을 바글바글 끓거나 해서 그 단백질이 이렇게 막 퍼지지 않게 딱 그 모양을 좀 살려가지고 좀 끓이는 편입니다. 막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막 그 면에 막 같이 막 융화되지 않게 안 그렇게 하게. 사실은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저는 훈련소밖에 안 갔기 때문에 네. 일단 저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겨우 저는 뽀글이를 이제 먹을 때 네. 종종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뽀글이 자체가 겨울에 네. 저는 그 처음 딱 그 느낌 맞았어요. 그 느낌이거든요. 살아있는 어떤 귀여운 강아지? 뽀글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어떤 쥐었을 때 사발면을 질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아, 체온이 느껴지죠? 체온처럼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겨울에 밖에 춥잖아. 뭐야 이 감성. 저걸 딱 잡았는데 이 뭔가 요 조그만 귀여운 뭔가 너구리 한 마리가 아. 생명이 하나가 너구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있는 느낌이 이게 너무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느낌이 따뜻한 거야. 아. 그럼 이 감수성은 뭐지? 나는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사실 뽀글이 약간 좀 좋은 어떤 그 느낌들이 있거든. 저는 뽀글이는 안 먹어봤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 경계근무 부대였는데. 아 그 느껴. 경계근무 끝내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식으로 라면이 다 나오잖아요. 그냥 라면이 다 끓여줘요. 그만해. 그러면 안 돼. 뽀글이가. 그럼 이 따뜻한 이 감수성을 느껴봐야 되는데. 아 뽀글이가. 아유 이게 좀 안타깝다. 추삼이 다 한번 해줘요. 안타까워.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유 이거 진짜 이게 뽀글이까지 있어야지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아, 저는 컵라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뽀글이는 굳이 안 했죠. 여기 딱 젓가락 딱 묶어 여기 딱 귀엽게 이렇게 마치 복주머니처럼 동글동글 두 개가 다 이거 이면 됩니다.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른쪽은 그냥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 안 네. 먹어봤지만 네. 김풍 작가님은 왼쪽. 저도 왼쪽 다 왼쪽 만장일치 왼쪽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 등산 후 내려오면서 진짜 화목한 집에서 살았다. 동동주 진짜 화목한 사람이 만들었어. 이것도 엄마가 진짜 끓여준 술 먹은 다음 날 엄마가 라면을 끓여준다고? 진짜 엄마가 끓여줬고 이거 분명히 직직인 게 아까 팔뚝이 똑같아. 아까와 똑같은 팔뚝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있어요. 아까 그 전환근이 이거는 본인이 만든 콘텐츠야. 오리지널리티야. 아, 그런 거야? 급팔이야.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 급팔인 거가 딱 봐도 근육도 봐도 똑같아. 네. 아, 근데 그 저파전 대단한데? 오징어를 아끼지 않았어. 요즘에 저 정도는 하는데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오징어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저렇게 해줘. 한 만원 넘나요? 아, 넘지. 만원 넘지. 만 오천 원 기본. 그리고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술을 파는 술안주 개념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왼쪽은 보통 끓여주기도 하지 않나요? 아니, 끓여주기는 하는데 이 들어간 재료를 보세요. 이거 사랑이야. 콩나물과 새우가 항상 집에 있다? 아. 둘 중에 하나는 꼭 없거든요. 아. 특히 콩나물 같은 경우는 집에 항상 있으려면 자주 요리를 하는 집이어야 돼요. 콩나물은 금방 또 이게 좀 맛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맛이 갔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가면 저 콩나물 대가리가 네. 좀 갈색이 나거나 네. 좀 약간 좀 거무튀튀해지는데 아. 아주 저거는 뭐 얼마 안 되는 그쵸, 콩나물이지. 그쵸. 저는 이렇게 딱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아. 불효자지만 이제 소신발언 한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저 콩나물 넣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엎어. 아니 엎진 않지. 머리 뒤집었어? 먹긴 먹죠. 인상 의견, 팍팍 쓰면서 먹어. 의견은 인상 원래 기분 좋아도 팍팍 쓰면서 먹고 의견 전달은 합니다. 이건 저는 근데 오른쪽은 이길 수가 없죠. 오른쪽은 이거. 사실 저거 때문에 가는 거거든 등산. 그렇죠. 네. 아니 먹으려고 먹으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2위가 등산. 우리 조만간 등산 한번 갈까? 1위가 하산. 등산 좋아요. 등산 한번 가자. 네. 좋은 날 네. 등산을 한번 등산 갑시다 좋아요. 우리.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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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오른쪽인가요? 예. 오른쪽. 기차 타고 가면서 먹는 계란과 사이다 vs 자취방에 내려오신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가족은 왜 항상 등장하나? 항상. 아, 이거 정말 이 친구 아이 만나보고 싶다. 너무 따뜻한 사람일 것 너무 같아. 너무 사랑받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 같은데 요즘에 계란과 사이다를 먹는다라는 거는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봐봐 들어 올려서 막 저렇게 했잖아. 자기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저것도 때? 저것도 저것까지. 근데 제가 좋게 생각하려는데 네. 계속 보니까 또 심술을 나눈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잘못 걸렸네요. 저 같은 사람한테. 아니 그냥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볼 텐데 네. 저는 이제 슬슬 좀 심술이 날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짝 걸리는 게 네. 예. 제가 봤을 땐 저거는 자취방에 내려오신 어머니가 처해진 현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취방 조금 왜냐하면은 일단은 밥이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있다. 엄마랑 같은 방향으로 앉아서 저 좁은 데에서 저렇게 먹는다? 모르시는구나. TV가 이쪽에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서 보려고 하는 거죠. 조그마한 TV가 있어. 있어요. 자취방에. 아, 저도 있어. 그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한들 보통 한 사람 옆으로 보면서 먼저 먹거나 같이 옆으로 딱 굳이 붙어 앉아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난 저거는 여자친구라고 봐. 같아. 아. 그리고 저 어떤 저 뭐랄까 세팅 어. 오른쪽에 좋아하는 거 엄마가 보통 자취방에 내려오면은 어. 가급적이면 풀을 먹이려 그래. 아. 나물이라든가 아, 어. 이런 것도 뭐가 하지만 저거는 전 맨날 먹으니까 맞아. 누가 봐도 시금치 100% 있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줬거나 여자친구는 언제 해준 거야. 저런 거 좋아하거든. 근데 저 오른쪽 멸치볶음만 저거는 엄마가 해준 거야. 저거 엄마 해준 거야. 이미 냉장고에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양이 어. 많아. 그렇지. 저거 안 먹는 잘 건데 여자친구가 보통 이러지. 이거 오빠 왜 안 먹어? 그러면은 아 엄마 해준 건데 아 오래됐고 그래서 아유 이거 먹어야지 저거 갖고 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약간 좀 그런 냄새가 나지만 엄마가 내려서 해준 사진이 없어.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지금 여자친구를 저 같은 경우는 아유, 저 상이 있어. 있으면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저도요. 왼쪽에 앉으면 김치 냄새 나요. 아 진짜 편식하는 애들 김치 냄새 싫어. 아 정말 아 저는 그러니까 아내가 왼손잡이여가지고 예. 자동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왜냐면 이렇게 겹치면 되게 막 짜증나. 아 그쵸 그쵸 네. 저는 양손잡이라서 어디 앉든 항상 전천으로 왼쪽에서 왼손으로 오죠? 아 왼손으로 오케이. 자, 저는 굳이 고르면은 근데 왼쪽, 왼쪽. 아, 왼쪽이요? 네, 왼쪽. 난 오른쪽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어가지고 저. 아, 그냥 근데 텍스트로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차려주면은 좀 싱숭생숭해요. 아, 사실 좀. 근데 좀 뭔가 애매한 게 자취방에 엄마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엄마가 자고 가거나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지. 좀 불편하거든. 네. 왜냐면은 기분 좋지만 일단은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 띵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좋은데 왼쪽이 만약에 감동란이라면은 왼쪽에 더 좋지. 아, 아내가. 아내가 약간 촉촉하면. 아, 오케이. 그렇지. 사실은 저도 사실은 왼쪽이 좋은 게 일단 어디 가는 거잖아. 설렌다. 네. 뭐 계란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 도착할 곳에 대한 어떤 그죠 즐거운 상상.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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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왼쪽으로 갈까요? 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오른쪽은 오른쪽에 앉을 수 있으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왼쪽에 앉으면은 김치와 저 왼쪽에 석박지죠. 동치미만 먹어야 되니까. 예, 왼쪽에 앉으면은 뭐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왼쪽.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회사 근처에서 치맥. 때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가서 먹는 대학가 근처 분식집 한상. 또 인싸네. 너무 싸비싸. 아니 너무 싸비싸. 아니, 너무 다 착한 내용들이야. 아니 보통은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뭐야?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뭐 축구 경기 보면서 그치? 먹는 맥주.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하잖아. 이건 뭐 보면서 사람들하고 있네. 행복해. 이게 다 이거 인싸 감성이네. 딱 봐도 친한 동료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부분. 그래.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롤드컵 보면서 먹는 치킨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 난 시험에 떨어지고 먹는 그치? 오뎅 뭐 그런 거 이런 거. 나 이런 거 생각했거든. 비 내릴 때 혼자 먹는 파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와 씨 월드컵까지 뺏어가네. 그렇네. 그래 그만 좀 뺏어가 인싸놈들아. 어? 저는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은근히 많아요 이게. 그 타임 테이블을 비슷하게 맞춰버리면은 타이밍이 계속 같이 밥 먹게 돼요. 자죠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이렇게까지 자주 먹진 않고 씹을 거리가 충분해 왼쪽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오른쪽이 그립습니다. 아 사실 학식을 먹잖아요 주로. 예. 네. 전날은 좀 특별한 날인 거야. 야 학식 지겹지 않냐? 아 지겨운데 그럼 야 너 얼마 있어? 야 거기 가서 먹자. 가서 그날 외식하는 날이거든. 아~ 친구들과 모처럼 외식하는데 특별해. 보통 그거는 전날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 학식 줄 서 있다가 줄도 길고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꽂혀가지고 상 나가는 거야. 별로 안 비싸죠? 그리고 안 비싸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일단 학식이 더 싸니까 근데. 학식은 더 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낀 거를 이제 주말에 이태원 가서 두둠칫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저거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마음이 좀 쏠리네요. 오른쪽 주홍 작가님은? 저도 오른쪽이요. 왜냐하면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사실 그거지. 아, 퇴근하면. 아 그러네. 친한 동료 여유가 있냐 없냐네요. 그렇죠. 네. 친한 동료랑은 그냥 전날 네. 그냥 뭐 그냥 밥 먹으면서 볼 수 있잖아. 네. 어, 점심 시간에 볼 수 있잖아. 네. 아, 그러면 어. 이제 오른쪽 대학가 근처 분식집 한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회사 그냥 동료가 싫은 게 아니고 회사와 아, 관련된 것들이 그냥, 것 그냥, 그냥 그치. 싫어. 아, 동료가 싫은 건 끊고 아니야. 끊고 빨리 그치. 그 나만의 4시간을 네스트로 가고 싶어. 그렇지. 사실 그게 진짜지.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오랜만에 뵈러 간 할머니가 차려주신 시골 밥상. 쌀쌀한 날에 길거리에서 서서 먹는 떡볶이와 오묵. 아 오른쪽이 오른쪽. 그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할머니가 그만 먹으라고 하면 진짜 살찐 거다.
할머니는 계속 우리 할머니는 계속 매겨. 우리 할머니가 어. 얼마 전에 생신이한테 내려왔거든요. 어. 나한테 보더니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저거. 난 닮아가 저기 살찐 거지 저거. 나한테 한 번도 사귀다니지 안 하시던 분이 할머니가 저도 저 내일 준비 닮아가지고 살찐 거네 저거 이러시더라고. 아 내가 진짜 살 빼고. 그럼 진짜 살찐 거야. 나 진짜 왜냐면 항상 먹이고 싶은 존재였거든. 그렇지, 그렇지. 장모님 저희 장모님이 소영이 이제 밥을 잘 먹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럼 이제 먹으면은 적당히 먹으면 전 안 먹이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은 아 좀 안타까운 거야. 더 먹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장모님은 계속 먹이세요. 먹이면 이제 소영이 이제 배를 계속 눌러봅니다. 찼나 안 찼나? 아 얘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나? 들어가네. 아직 비었네. 근데 웃긴 게 항상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먹어요. 근데 김을 또 싸서 주면 또 먹어요. 또 김은 치트키지. 김은 치트키야. 배를 눌러가면서 먹을 수 있나 안 먹을 수 있나 체크를 하신 뒤에 김을 싸서 먹이면 또 소영이가 또 먹습니다. 저는 저 오른쪽에 요즘에는 그 간장 있잖아요. 이제 위생적으로다가 분무기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요즘도 아니지 옛날부터 그랬지. 그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칙칙 뿌려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고. 아, 그치. 이렇게 발라서 먹게 해주는 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 맞아. 옛날에는 간장통 그냥 하나 같이 썼는데. 그치 옛날에는 그랬지. 진짜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다 이렇게 해주죠. 나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게 비위생적이라고 했는데 뭐가 비위생적인지 이해를 못했어 아예. 아, 침이 섞인다는 게? 어. 그러니까 베어 물고 찍잖아요 옛날에 한 불특정 다수가. 근데 그거를 뭐가 비위생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어 물 때 이게 입이 닿는다는 그걸 생각을 못해. 그래서 네가 안 아팠던 거야. 오히려 약간 조금 지저분하게 살아야지 안 아프대. 정말 기안 84의 진화형.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화 형태를 보는 기안 83. 근데 웃긴 게 83. 기안 83. 그 개념을 모르고 살아서 근데 그 개념을 알게 됐잖아요. 되게 의식해 이제. 한번 알게 오히려 되면. 오히려. 그래서 찌개 같은 걸 안 먹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안 먹어. 나눔 접시가 있어도. 나눔 접시가 있으면 먹을 법한데 됐을 왜냐면 서로의 시선이 닿았어. 나 그 밑반찬도 그냥 안 먹어. 나 그냥 좀 이상하게 됐어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 그냥 모르고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한번 의식해도 계속 의식돼.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알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더 깊이 알아야 아 결국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어떤 그 지경이 되는 건데 어떤 이제 그죠? 더 무식해졌어. 왼쪽 사실 이제 할머니 밥상인데 난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게 김치가 정 가운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 할머니 감성이야. 차리는 거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요리를 얼마 안 한 사람들은 네. 자기가 열심히 제일 공등을 정 가운데 놓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오랜 요리 나 요리한 거 좀 봐 이건데 이거는 이것도 약간 헛슬이거든. 고인물. 이 할머니 약간 헛슬이 있는 거야. 요리는 뭐 헛슬을 하는 거야. 눈 감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치 그냥 놓는 순서에 놓는 거야. 맨날 그거.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제일 맛있는 어떤 저게 사이드에 가서 그러니까. 또 간장이 왜 가영 가운데 있냐고. 제일 맛있는 게 손주 쪽으로 간 거죠. 아 그렇지 맞지. 그게 할머니 마음이지. 맞다. 그게 할머니 마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게 손주 자리야. 딱 자기 자리네. 할머니가 찍어주셨네. 할머니가. 응? 저는 이제 제가 정착기가 되죠. 젓가락을 들어요. 갈 곳이 없어. 밥. 또 밥 먹어. 저 패고 싶다 진짜. 밥. 정찰기. 아 진짜 이런 정말 우리 집에서 맞았어 진짜. 진짜. 맞아? 맞아도? 불하지 않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엄마가 희한하게 밥과 장난을 치는데 이런 건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밥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밥을 끝에부터 파서 굴을 파. 아, 복나가는 짓 하네. 그리고 밥을 파서 굴을 파서 거기다가 담어. 찌개를 부어. 그래서 밑에부터 싹 적시는 거야. 야생동물도 아니고 뭐다 뭐 무슨 근데 엄마가 봤는데 무슨 프레리도 생활 양식 자기 혼내지 않네. 그냥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먹을 줄 아네 혹시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 자식 먹을 줄 아네 그냥 아유 저 자식 저거 이랬을 것 같아 엄마가. 아 저 새끼 저 공부도 못하는 새끼 저거 그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먹을 거 갖고 장난치지 마라 하니까 김풍 작가님이 왜 안 돼? 지금 장난치면 왜 안 돼? 아, 왜 안 되냐고. 먹으면 지금 방랑치는 게 왜? 장난치고 내가 다 먹으면 되잖아. 안 되는 법이 왜? 왜 이를 얘기해 줘. 이런 말을 안 되면 돈이 나가? 뭐가 문제야? 그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장난치고 내가 다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여기서 저는 오른쪽. 저도 오른쪽. 오른쪽? 한번 어쨌든 오른쪽 가죠. 오른쪽. 네. 아, 저 무한 리필 오뎅 국물. 자, 명절설로 차 타고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인데 선배가 쏘는 공짜 피자와 치킨. 아, 둘 다 맛있는데. 이거 인싸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 선배가 쏘는 공짜 피자 치킨.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선배가 쏘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쏘겠어요?
뭔가 학과 내에서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녁에 뭐 같이 연습을 한다거나 뭐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만들진 않아요. 프로젝트성으로 몇 명만 참여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얻어먹었다는 것 자체가 좀 학과에서 좀 다 안면을 텄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저 조합이면 이제 피자나라 치킨 공주를 보통. 그럼 한 큐 해결돼.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되죠. 아, 맛있겠다. 사실은 슈퍼 콤비네이션. 명절새로 차 타고 내려갔다가.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인싸인 친구가 아 뭐가 제일 맛있어? 나 그거 맛있어. 아 그거 맛있어. 아 맞다 명절 새로 할머니 할머니 명절 오케이 명절 이런 느낌 안 받아? 나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러네. 그 귀여워하는 모습에 제가 또 감화되네요. 그러네요. 예, 참. 아 너무 귀엽잖아. 아니 그리고 명절 할머니 가족 친구 선배 다 이거야 지금 모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저거 배경 보니까 진짜 휴게소 찍었는데 명절이야 막 오줌포 터질 것 같아. 아 휴게소 어디야? 해서 오줌 막 시원하게 갈기고. 갈겨. 또 출출해. 그때 또 이게 채워주고. 채워주고. 내고사. 오줌 내고사 또 그 맛이야. 아, 네 왼쪽 진짜 반맛 떨어지. 오줌 콘서트 한번 하고 덕평 휴게소에서 아 오줌 콘서트라고 써 있는 거 아세요? 몰라. 남자 화장실 앞에. 몰라. 오줌 콘서트라고 써 있어. 아 그래. 나 모르겠어. 어. 오줌 콘서트. 그리고 우동 콘서트 한번 하고. 아 형. 그 풍이 형이 잘 알고 싶은가 본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야. 네. 아 충분히 알겠어요. 되게 즐겁다.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오줌 콘서트 하니까.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동 좋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죠. 이상하게 네. 고속도로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맛있어. 나왔다. 나주귤. 저 나주귤. 나주귤 나왔다. 나주귤. 어 샤야. 붕어빵. 붕어빵. 오 이거 만만치 않아요. 붕어빵. 저는 이제 중앙동에서 이거 진짜 많이 드셨어요. 어 그 따뜻하고 그 또 이제 중앙동 시내에서 친구 만날 때 또 그게 있어요. 설레이는 게 그렇죠. 근데 나는 솔직히 요즘 붕어빵은 좀 그래요. 왜 막 크림치즈 들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바삭하잖아. 네. 옛날 붕어빵은 눅진. 좀 눅눅했거든. 진짜 생선 같았어 옛날에. 그쵸. 옛날 요즘에는 사실 저 타피오카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더 바삭한 맛을 살렸다고 잉어빵이라고 해서. 근데 옛날에는 좀 겹쳐서 갖고 오잖아. 집에 갖고 오면은 다 들러붙어 있어. 어. 진짜 생선 같지. 그 다 쪼그라붙었어. 들러붙어 있는데. 숨이 죽어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게 싫어가지고 저 바삭한 거를 이제 와 이제 붕어빵도 바삭한 게 맛있겠다 옛날에 했는데 오히려 시간 지나니까 되게 그립더라고. 아, 그 눌어붙은 맛이? 왜냐면은 그게 아. 좀 밀가루 맛이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밀 구운 맛에 나오는 그 고소한 맛. 대충 맛이 만든 맛이잖아요. 아니, 아니야. 밀의 고소한 맛이 있거든. 밀 맛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풀빵 맛. 맞아, 풀빵 맛. 대충 만든 맛.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이상한. 성격 파탄자같이. 근데 진짜로 그 밀가루 맛이 있어. 맛있거든. 그게 대충 만든 맛이야. 그게 맛있다니까.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해준 맛. 어 뭔 말인지. 대충 안 했어. 아니 뉘앙스가 뭔지 알 것 같아. 푼 맛. 그러니까 좀 약간 툭한 맛. 그냥 한 거. 그냥 한 거. 아무튼. 그리고 나는 이게 또 추억이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그 담아주잖아요 붕어빵을 신문을 읽을 수가 있었어. 아, 맞다. 신문에 담아줬지. 옛날에. 기름 흡수하라고. 맞아. 잡지나 그런 거 잘라가지고. 나 그래서 항상 그 기사 읽으면서 먹었어. 맞아. 옛날에는 뭐. 거기에 있는 기사는 재밌어요, 또. 세로로 된 거. 조그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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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눈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없던 시절 생각해보면은 뭐라도 읽어. 글씨만 있어봐. 뭐라도 읽어. 간판이라도 읽어. 진짜.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가면은 남이 보던 신문을 거의 다 올려놓고 간 사람 있어. 그치. 맞아요. 아, 약간 배려가 있어. 또 봐. 지하철도. 지하철 위에도 항상 있잖아. 요즘 친구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하철 신문 파리를 했잖아요. 아, 석간 있어. 네. 석간 있어. 맞아. 석간 신문도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위에다 올려놓고 읽은 사람이 올려놓고 가는 거야. 나는 읽었는데 감사를 읽으세요. 그러면 딱 가면 위에 있는 거야 신문을. 저는 오른쪽. 오른쪽. 왼쪽은 귀찮아. 하나 아,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두 명. 오케이. 비 오는 날 엄마가 부쳐준 파전데 네. 친구와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해장하기 위해 먹은 국밥. 엄마와 야. 친구는 빠지지 않는구나. 너무 화목해. 엄마, 아빠, 친구, 할머니. 너무 화목해. 선배, 야, 미치겠다. 이거 부모가 되고 만든 거 아니야? 너무 화나. 부모가 되고 만든 거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난 내 자식은 뭐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나는 왼쪽이 땡기는데 오른쪽은 좀 피곤함이 느껴져. 왜냐면은 밤새 달렸잖아요. 피곤해. 저거 먹으면서 또 먹어 술.
알죠. 한자는 또 먹어. 해장주의라고. 그렇기도 한데 아닌 적. 난 너무 피곤해. 사실 그게. 근데 이제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는 홍대에서 클럽에서 엄청 놀고. 근데 사실 이제 새벽 한두 시쯤 되면은 지하철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슬렁어슬 나오고 다른 클럽을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좀 뭐 쉬거나 재정비. 뭐 재정비를 하거나.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홍대에 있는 뭐 설렁탕 집이나 네. 뭐 24시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클럽에서 있던 애들이 그런 애들 다 있어 또 거기 다 모여 있어. 아. 그럼 이제 사실 이제 거기서 메이드가 많이 되거든요. 순대국집에서요? 그렇죠. 아 그래요? 설렁탕 집 국밥집이나 뭐 모르는 아 이래서 안 돼. 어, 나 진짜 몰라. 알고 보면 거기야. 옛날에 그 클럽아이라고 있었어요. 네. 강남에 거기 뭐야 그 나이트클럽이지. 네. 거기 사실 물이 제일 좋았거든. 보스랑 클럽아이가 좀 물이 좋았어. 근데 클럽아이 바로 옆에 순대국집이 있거든요. 네. 2층짜리인가 1층에 그래. 되게 큰 데야. 네. 거기가 하풀이야. 어. 거기서 안 되는 애들이 거기 다 가 있어. 특히 한 뭐 한 새벽 4시나 5시쯤 아침에 동토 올 때. 괜찮은 이상들이 좀 있어요? 동토 올 때 딱 네. 끝나자. 그럼 이미 오늘 허탕 쳤어. 아 뭐 아무것도 없었네. 아 순대국 먹으러 가자. 어 아까 어! 막 이래. 아, 그럼 거기서 같이 가는 거야. 진짜 인사이드. 아, 진짜 거기... 모르겠다. 나 진짜 인사이드. 나도 몰라. 와. 그럼 거기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러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 보면은 막 치장도 하고 어떤 가장 어떤 도도한 모습과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앉아서 어떤 이제 설렁탕을 먹거나 인간적인 순대국... 모습. 친해져. 어, 얘도 순대국을 먹어. 어머. 얘 뭐 어머 내장도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친해져. 이런 느낌에서 오는 어떤 친근함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잘 된다. 아, 친해지는구나. 이게 또 동질감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또 밥 먹으면서 거기서 또 건배 한번 하고. 아, 그럼요. 거기서 또 맥주 한잔 하고. 그러니까 야. 사실상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잘 아는 친구들은 안 가. 클럽아이 거기만 가. 거길 가 그냥. 아, 굳이 거기 어차피 거기서 모일 거니까. 대화도 더 많이 해. 아, 거기서. 신기하다. 그런 어떤 낭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 신기하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 거? 모르지. 아, 모르지. 김은 내가. 그럼 또 모르지, 참. 김풍 작가님은 오른쪽이세요? 저는 오른쪽이죠. 추억이 많으니까. 주영은 모르고 왼쪽? 나도 왼쪽이었는데. 어, 저는, 어, 둘 다 좋은데, 저는, 김풍 작가님처럼 뭐, 클럽이 아니고, 그냥 PC방 갔다가 나갈 때 먹어서. 아, 그런 느낌. 저는 술이랑 같이 안 먹어요. 왜냐면 PC방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락하려고 먹는 국밥. 그래서, 오른쪽도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아, 진짜. 그 2:1로. 그렇죠. 아, 다대기 확 풀어서 먹으면 맛있지. 아, 맛있지. 자, 자취방에서 노트북으로 영화 보면서 먹는 치맥 때 무더운 여름날 땀 살짝 흘리면서 먹는 냉면. 아, 이 둘 다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아, 이거는 침착맨하고 그 작업실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왼쪽으로 가면은 함흥냉면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평양냉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즐거운 고민. 함흥이냐 평양이냐. 어느 쪽을 진격할 것인가?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그리고 또 그 평양냉면 집에서는 저희가 좀 은근히 자주 가니까 알아보세요. 서문면 잘해주셔. 저도 같이 갔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같이 갔어요. 맨날 갔는데 뭐 거기. 맛있어. 맛있어. 근데 또 냉면 또 그 원리주의자들은 아 거기는 사파라고. 아 우레옥 또 원리주의자들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고 네, 하죠. 근본주의자. 아 더 좁은 범위만 그걸 예, 정통이라고 예, 인정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을지냉면이나 이쪽 계열이 있거든요. 맑은 국물 계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막대인데 난. 어떻게 하면 이제 맑다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정말로 어떤 정말 투명한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밑에 깊이가 막 보이는 어떤 그 정도의 맑은 육수 계열이 약간 좀 을지냉면이나 약간 이런 예. 계열이거든요. 을밀대 뭐 이쪽인가요? 을밀대도 약간 좀 그렇죠. 서북이 맛이 세서 그런 거예요? 뭐. 맛이 세서. 조미료. 와 나는 감칠맛이 너무 강하다는 나는 처음에 거지. 먹었을 때 왜 맹물에다가 더 맹물이 있어. 근데 내가 우레옥인가 해서 어디 먹어봤거든요. 어딘가? 그거보다 서북면옥이 더 슴슴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어디 우레옥인가 어딘가 해서 한번 먹었거든. 그냥 뭐 사실은 평양냉면이 저는 맛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냉면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함흥과 계속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선입견으로 접근했다가 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약간 좀 다른 음식이라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제 고깃집에서 나오는 함흥냉면하고는 좀 약간 완전 다른. 근데 왼쪽은 근데 왼쪽은... 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재밌는 걸 보면서 행복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오른쪽은 몸이 일단 갈구해. 맞아. 더워 갈증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맛있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왼쪽이 좀 마음이 가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내성적인 친구들은 예. 맞아. 왼쪽에 어떤 오는 그 그게 있고 되게 행복감이 있어. 그저 오른쪽에 저 수입 맥주 네 캔 만 원에 또 사셨네. 아, 저거. 저 종류별로 또 담을 때 쾌감이 있죠. 저도 냉면 하겠습니다. 냉면. 아, 근데 솔직히 왼쪽.
저는 왼쪽이요. 아, 그 재미? 예. 그 재미? 제가 결정해야 돼. 저 그 오른쪽. 냉면. 아, 네. 오른쪽. 자, 사진 봐. 아, 이거 진짜 본인의 집인가? 어, 아, 이거는 좀 오리지널이야. 뭐야. 아니, 이게 나오게 나온 분위기잖아. 네. 살짝. 어. 자. 엄마가 오늘 저녁 차리, 오늘 저녁 차리기 귀찮다고 시켜주신 피자 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친구들과 이거는 초상권에 나왔기 때문에 얼른 넘어갑시다. 그럽시다. 이 PC방에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또 엄마 나왔어. 자, 이사하는 날 먹는 중국 음식 대 방학 또는 휴가 때 오랜만에 집에 와서 먹는 엄마 표집밥. 내가 엄마가 될 것 같아 지금. 난 계속 보다 보니까. 근데 엄마가 저렇게 수육을 해준다고? 저 정도는 아닌데. 오랜만에 오면 해주죠. 오랜만에. 저기 전까지? 명절 아니야 저 정도면? 저거는 야. 아니 해줄 수 있어요. 가끔은. 아니 해줘. 이거 전복까지 저렇게 있다고? 이게 아, 이게 집밥이라고? 아니 이등병 때 백일호가나 뭐 오랜만에 이등병 때 나오면은 해주잖아요. 이건 거의 뭐 거의. 근데 약. 남도밥상 아니 남도밥상 첫 휴가는 그래. 아, 첫 근데 휴가 이거 야 이건 집에 퀄리티가 어. 이거는. 근데 잠깐만요. 저는 근데 이거는 밖에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지만 그런 밖에서 네. 먹었어. 왜냐하면은 저 종지 그죠. 아. 바로 그겁니다. 저렇게 집에서 잘 안 해요. 그렇지. 저기 그리고 특히 마늘과 고추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담아놓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보통 이제 업소에서 하는 거고. 어, 근데 우리 집 그릇이랑 똑같은 거다 저.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은데 옛날에는 이런 그릇 자체도 별로 잘 안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식기가 이제 어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뭐 저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음식점 같죠. 그냥 음식점 같고 그리고 특히 저 채반, 저 나물 광주 채반이잖아요. 저 채소 얹어져 있는 거. 네. 저거 이제 사실 이제 업소에서 많이 쓰는 거고. 집에서는 저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이게 뭐 아예 집이 아니랄 거는 아니지만 네, 그쵸. 좀 높은 확률로 음식점을 끌어. 이제 저는 여기서 고르자면은 중국 음식 이사하는 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왼쪽이 좀 약간 좀 설렘이 있죠. 설렘이 있죠. 네, 왜냐면은 이사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설렘이 있죠. 설렘이 있어. 새 보금자리. 네. 그럼 왼쪽으로 할까요? 예. 네. 왼쪽 설렘. 그 설레임을 먹는 거야 사실. 그치. 축하해주면서 먹는 뷔페, 친척 행사 날, 그죠? 그리고 네. 긴 외국 여행 다녀오고 국내 비행기에서 먹는 기내식 라면. 아우 저거는 좀 나는 좀 안 시켜 일부러. 아, 냄새 나서? 냄새 너무 심해. 근데 그거 아세요? 근데 그 파는 거 아니야? 안 시키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한 사람 시킬 때는 안 시킨다? 한 명 시키면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하잖아? 나도 먹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야 나도 돈 냈잖아 이 생각이 들어. 너무 먹고 싶어. 이게 냄새가 되게 세요. 너무 세. 너무 세. 저거 너무 세 진짜. 집에 막 누구 라면 끓여 먹으면 딱 오면 확 나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 유학파인가 봐 만든 분. 긴 외국 여행 다녀오고 뭐 다녀오고. 너무 인싸야. 그러니까 긴 외국 여행을 사실상 라면 먹고 싶을 정도로 그게 그 자 길 그리고 일단 요게 자리가 이거 비즈니스 아닙니까. 자리가 비즈니스 내지는 비즈니스니까 라면 끓여주지.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끓여다 끓여주긴 한다고 일반석도 끓여준다고요? 난 먹어본 적이 없어. 난 여기 나는 구경해본 적이 난 여기다 없는데? 담겨져서 먹어본 적이 없어. 컵라면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이코노미도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담아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같다라는 거지. 비즈니스나 퍼스트나 비즈니스 이상이야. 나 라면을 먹은 적이 없어. 난 비행기에서 나 좀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공감을 전혀 못하겠어. 난 오른쪽은. 아 진짜 공감이 안 가. 아예 공감이 안 가. 전 왼쪽 가겠습니다. 아니 공감은 되는데. 저걸 쓴 사람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거. 너무 착할 것 같아. 착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시선이 따뜻하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 뷔페죠. 저 야 이제 16강입니다. 어 드디어 나온 거 아까 나온 거요. 네. 뽀글이 대 떡볶이 어묵. 네. 뽀글이. 아, 그럼 둘 다 일단 공통점 둘 다 추워야 맛있어. 그렇죠. 저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더 맛있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 왼쪽도 그렇겠지만 오른쪽은 실시간으로 춥고 왼쪽은 추운 거 막 끝나고 먹는 거. 오른쪽은 계속 추워 밖에도 지금. 근데 이 오뎅 국물 마시면서 이 열기 이거 하나 의지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 왼쪽은 또 근데 후임과 같이 먹는 뽀글이. 후임이 세팅 다 해줬는데. 나 그래서 먹기만 하면 됐어. 아 진짜. 아 이거 우리 부대 문화였어. 어쩔 수가 없어. 침 아니 나도 짬 없을 침 때는 굴이 얼 굴이 들어있나? 참 없어져야 되는데. 오른쪽. 아니 나도 오른쪽. 했어. 네. 오른쪽이 좀 더 오른쪽 괜찮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도 좋긴 한데. 두 번째입니다. 네. 주호민 작가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겨울에 갓 구워진 따뜻한 붕어빵 대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 나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싶다. 당장이라도. 짜장면으로 가겠습니다.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친구들과 먹는 라면 대
지인 혹은 친척 행사날 축하해주며 먹는 뷔페. 저는 맛있으려고 먹는 게 아닌데. 왼쪽? 그냥 허겁지겁 배채우려고? 그냥 배채우려고 먹는 거 아니야? 난 저거 저기서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난 왼쪽을 근데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요즘은 PC방이 먹기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키보드 치워서 그 좁은 데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음료수 먹는 거 좋아했는데. 그리고 바로 앞에 담배꽁초랑 같이 보는 앞에서 먹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옛날에 흡연석도 그리고 따로 없었어. 오래 쓰는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 있었어. 바로바로 안 치우고 자기 테이블에 담배꽁초 막 이러고 안 갔어. 자 그러면은 골라야 되는데 저는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쪽. 막 딱히 좋은 건 아닌데. 아 근데 저는 오른쪽을 좀 좋아하는 게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은 이때는 엄마랑 가족들이 다 왔는데 날 네. 신경 안 써. 가족들끼리 너무 신났고 뭔가 즐거웠는데 맞아. 그냥 거기에서 오는 어떤 따뜻한 어떤 그 정서가 있거든. 맞아. 자 그러면은 오른쪽 가겠습니다. 찬 육수냐 뜨거운 육수냐. 그러네. 이거 약간 좀 계절 타겠네요. 왼쪽이에요. 나는 왼쪽. 아, 근데 저는 오른쪽인데. 오른쪽? 왜요? 아니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이성과의. 이성을 떠나서 그날은 허탕을 쳐도 즐거워. 이런 거 있다? 허탕. 왜냐면은 막 갔는데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막 뭐 조합해요? 뭐 허탕을 쳐. 아니, 사냥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예. 그런 시절을 구정하지 말라고. 예. 그렇지, 그때는 이제 막 뭔가 막 다들 마음속에서는 야, 나 가서 오늘 좀 막시 제대로 놀 거야. 근데 딱 가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 눈도 못 마주치거나 옆에서 막 얘네 막 말 좀 걸리다가 예. 요즘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리고 괜히 혼자서 이러고 막 이래. 결국 막 지네들끼리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다음에 야, 오늘 물 좀 안 좋다. 물이 안 좋아. 지네가 물이 안 좋아. 지네가 물이 안 좋아. 본인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예. 외부에서 찾아. 그리고 나가지고 야 동부 앞에 거기로 가자. 거기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그립고 사랑스러워. 아니, 그렇지. 자신감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 그냥 어떤 그런 거야. 사실은 그리고 보통은 다 그리고 나서 그냥 별일 없고 그냥 하루가 끝나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 동토는 아침에 클럽을 나올 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정말 아침에 나오잖아요. 네. 너무 그 어떤 자괴감도 현타. 들고 현타들 들고 그렇지 현타고 왜 다 와 나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직장인들 막 학생들 막 나. 같이 섞여서 지하철로 가는데 나만 이것 때문에 왔어. 막 이런 느낌들이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이 좋아. 해가 늦게 뜨거든. 여름 해가 짧거든요. 아니 해가 길잖아. 나올 때 일찍 해가 뜨거든. 너무 싫어. 왜냐면은 보통 클럽에서 막 놀다가 나오면은 아침 6시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해가 쨍쨍이야. 그치. 너무 싫어. 현타가 강하게 오겠네요. 강하게 오죠. 너무 강하게 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난 지금 돈을 왠지 썼어. 막 자기들이 막 뭐랄까 드라큘라처럼 막 다 이러고 막 가. 이러고 왠지 부끄러워. 희양당해서. 왜냐면은 클럽 갈 때는 한밤중이라서 밤에 잘 안 보이니까 막 여자들도 막 탱크탑 막 입고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 탱크탑을 땡땡땡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 여름이라고. 막 위도 걸칠 수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다들 막 뭔가 이런 약간 그냥 땅에서 수영복 입고 있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있어. 알겠습니다. 그립다 그 시절이. 자, 이거를 그리워하시는 김풍 작가님을 뒤로 하고 냉면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절새로 차 타고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대 등산 후 내려오면서 먹는 파전과 동동주. 저는 동동주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술을 먹어야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먹어서는. 오른쪽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죠. 야 우리 이번에 갈 땐 술 먹지 마 이러는 거야. 딱 한 잔만 할까? 딱 한 잔만? 이러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 먹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인원이 많으면 이거 하나 시키면 딱 한 잔씩만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먹으면 이제 주전자를 이제 계속 시키죠. 그치 그치. 그리고 이게 땀 흘리고 나서 이게 좀 몸이 좀 곤피할 때 딱 들어가면 내 막걸리 자체가 달아. 그치. 되게 달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곤피곤피할 때 저걸 딱 먹으면 좀 노곤노곤해. 들어오지. 그리고 바닥도 이제 따끈따끈하잖아요. 덜 눕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보통 좌식이 많잖아 저는. 그치 또. 그치 그치. 아 그러면은 저는 항상 요즘에는 이제 벽 쪽에 앉습니다. 아 등기 되려고 기다려고. 아 이 나이 저보다 이제 형 없으면은 나이 든 거야. 형 없으면 이제 그치. 아 그 자세 기본 자세가 이거 친구들이 나가면은 그치 이러고 있어 그냥. 형 있으면 안 되나? 형한테 양보해야지. 형 아 있어. 좋은 자리니까. 그치. 그치 그치. 아 근데 자. 저는 저는 왼쪽. 그래요? 네. 왼쪽. 왼쪽. 네. 주은 작가님은? 저도 왼쪽인데 이유는 왼쪽은 이제 가면서 먹는 거야. 오른쪽은 다 끝나고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왼쪽이 뭔가 아직 좀 설렘이 남아있는 저걸 먹어도
여건이 끝났어 이건 하루가 네, 그냥 예, 예. 그래서 저는 왼쪽이 좋아요. 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먹는 삼겹살 대 이사하는 날 먹는 중국 음식. 저는 오른쪽이 좋은 이유가 네. 왼쪽은 술 마셔야 돼요. 전 술 별로 안 좋아해서 술 안 먹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술 안 먹으면 되지 뭐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안 먹으면은 다 이상해졌는데 나만 정상이면 되게 재미없어요. 저는 왼쪽이 좋아요. 왜냐면 오른쪽은 저 먹고 힘써야 돼. 아, 좋은 날이 아니구나. 싫어. 좋은 날이 아니야. 좋은 날 아니야. 좋은 날 아니야. 일하는 날이야. 힘든 날이야. 아, 힘든 날. 아, 그러니까 이제 다 정말 개개인 차다. 냉장고에 발 찍고 이래야지 이제 힘든 날이구나 하지. 근데 사실은 저도 왼쪽이 좀 더 마음에 가긴 합니다. 네. 네. 왜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구가 그립더라고. 아, 친구랑 네. 먹고 싶어서. 친구가 좋아. 친구 뭐 자주 만나세요? 아니, 거의 친구? 거의 못 만나고.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옛날 친구를 어쩌다 만나도 같이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아. 추억, 옛날 얘기를 하고면 끝나. 네. 그때 이야기가 끝이지 다들 관심사도 다르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왼쪽 삼겹살. 슬프네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너 침트부 보니?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그 모임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모임 판박이 붙이고 갔는데 거기에 장가를 안 간 친구가 딱 한 명 있어. 네. 어느 순간부터 걔가 안 나와. 맨날 애기 얘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치. 재미없어. 왜냐면 재미없어. 뭔 진짜. 얘기하는 줄 모르는데. 그 사실은 어렸을 때는 친구가 인생의 절반이거든. 친구가 인생의 나 진짜 나의 절반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학폭을 당하든 왕따를 당하든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이게 되는 거야. 내 생의 절반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막상 사회 나오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내 고통이나 내 어떤 처지와 비슷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지. 옛날 친구는 같이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일 뿐인 게 되는 게 많더라고. 결국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똥오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안 나오는 형 친구분도 똥오줌 얘기를 그 한 20% 이상 섞어줬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캠핑 가서 아버지가 구워주시는 삼겹살 대 계곡에 놀러가서 먹는 닭백숙입니다. 자 오줌 콘서트 채팅창에 오줌 콘서트 갑분싸맨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 골라주시죠. 아 둘 다 놀러가서 먹는 근데 왼쪽은 이제 직접 해먹는 거고 오른쪽은 사먹는 거. 그 아, 저는요 난 왼쪽이 좋아. 왼쪽 왜죠? 왜죠? 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또 침착하면 또 기겁할 것 같은데 칠링이라고 그러냐 칠링. 그러니까 캠핑은 일단 서서 해야 돼.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막 굽고 막 왔다 갔다 해 막 몇 명은 또 앉아 있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막 해. 여기 이거는 백숙은 다 둘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서서 마시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또 좋아. 사실은 칠링. 힙칠린 삼겹살? 힙칠린 삼겹살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은 작가님 왼쪽 고르셨고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왼쪽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예. 사실 쉽게 공감은 안 되지만 사실 오른쪽이 사실 좋죠. 좋은데 네. 약간 좀 이제 여기서 약간 바가지 같은 거를 지금은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약간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 그걸 계속 의식을 해야 돼. 내가 좀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좋으러 갔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남는 거야. 그리고 아 됐다 이거 몇만 원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아, 그냥 앉아서 먹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왔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 막 쓴 웃음을 지으면서 먹는 거지. 맞아. 와 웃는 이게 계곡 너무 이게 아니야. 근데 왼쪽은 야 이거야. 약간 그게 약간 좀 있는데 이제는 또 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른쪽도 아마 막 그런 데가 많이 생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닭백숙 별로 안 좋아해요. 삼겹살 이거는 닭백숙 퍽퍽해. 언제 한번 제가 구워드릴게요. 또 아, 좋죠. 결혼아 좀 가라앉으면 언제 한번 그거를 나중에 코로나 가라앉으면 생중계를 합시다 밤에. 오 좋다. 아, 그것도 좋아. 아니면 나 작업실 거기 위에도 이제 그 야외. 옥상 바베큐 돼요?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준비하세요. 세트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바로 다다음 주에 차 다다음 나오면은 주? 바로 이거 한번 들고 가. 아 해요? 그릴 들고 가. 아 근데 내 건 조금 기다리죠. 왜냐면은 거기 앞에 집들이 이런 데랑 네. 좀 약간 너무 잘 보이게 돼가지고 나 거기 칠 거거든요. 아예 안 보이게 좀. 아, 아직 안 돼요? 네 그걸 친 다음에 합시다. 근데 왜 센척 하셨어요? 센척 하시네. 있다고 된다고. 네.
가능하다고. 자, 알겠습니다. 어, 그 말투? 어, 그 말투? 추억의 말투? 하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한번 누가 끊어줘야 하는데 서로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 조용해져 갑자기. 어, 그럼 이제 다 쳐다봐. 그러면 했다고. 그러면서 뭔지 알죠? 알아.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정도 화낼 건 아니었거든요. 그치. 근데 나도 한번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따위로. 그러면 깔깔이가 이제 얘도 어. 피할 수가 없어. 맞아, 그때 맞아. 만약에 한 명이라도 깔깔이가 있어. 한 명이라도 가만 있다가 아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어. 한, 그래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근데 아까 그 말투가 나왔어요 방금. 아. 그래서 난 추억 여행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도 깔깔이가 그때 한번 말려줘야 되거든. 아 이 새끼들 아. 이러면서 말려줘야 돼. 말이래. 아, 나 야 말이래. 야, 아, 야 우리 말이 없어 이 새끼. 야 나 내 체면 살려주라. 나 와 이 새끼. 햄버거가 한 명 있어야 돼. 이거의 포인트는 어. 했다고 할 때 목소리 좀 떨려야 돼. 끝에가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어, 좀 약간 서로 이제 그치 그 분위기가 있죠. 자. 기차 타고 가면서 먹는 계란 사이다랑 건강분식집. 예. 저는 오른쪽은 추억이 없네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선배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학식 먹으려고 서 있는데 내가 딱 보다가 야, 뭐 너 밥 먹어? 그러니까 밥 먹 따라와 그러는 거야. 딱 나왔는데 야 외식 시켜줄게. 외식? 멋있더라고 왠지 아, 느낌이 외식 어. 외식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 나가가지고 외식은 외식이지 그냥 앞에서 그냥 백반 사주는 건데 아, 나 그때 어떤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도 후배한테 사 먹었지 아, 외식 시켜줄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약간 좀 사실은 이거 내가 사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도 약간 좀 뭔가 사주는 느낌이 약간 좀 느낌 좀 다른 거야 좋죠 좋죠 내리사랑 97학번 이즈백 나 99야 아 99학번 이즈백 삼수했기 때문에 네. 아, 99학번 이즈백 자 그때 저지는 유행 안 했죠? 저지 유행했죠. 근데 저지는 약간 좀 후에. 그죠? 예, 그러니까 저 막 들어갈 때가 저지 유행했어요. 02학번 때. 저지 연주 유행했죠. 02학번 때. 네, 맞아요. 그 05학번 이즈백 할 때 그 입었던 그 빨간색 저지가 그때도 유행했나? 모르겠는데. 희민이 때. 희민이가 그런 거죠. 유행했어. 그때 맞아, 아디다스를 이제 이렇게 된 모양이냐 아니면은 이제 유럽식의 이제 이렇게 불꽃 모양이냐 이걸로 또 이제 막 또 갈리기도 했어요. 나라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저지가 또 영국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브라질 이 뭐. 미국 요 문양이 아니라 그 이제 불꽃 모양 아디다스만 쳐줬죠. 아. 예를 들면 이제 막 애들이 막 있는데 아, 야 나도 아디다스 샀어. 딱 왔는데 불꽃 모양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아이 야 이거 말고 오리지널. 만약에 이랬거든. 이거 아디다스라고 하고 왔잖아요. 즉석에서 찢어버려. 아니 그건 아닌데 보통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아 엄마 아디다스 사달라고 요즘에 아디다스 그다음에 엄마가 사오는 게 아, 그래요? 보다. 집에서 아 엄마 아디다스 사달라고 아디다스 어. 엄마 그리고 아디다스 사오는데 엄마 당연히 이거 사오거든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유니까 그럼 막 아 이거 말고 막 이런다고 엄마 이놈시키야 이놈시키 네가 돈 받아야 여기서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외식하는 분위기가 나는 오른쪽 맞나요? 그, 네. 그 분식집이나 이런 데 가려면 왜냐면 학관밥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치 자 왼쪽은 기차 타면서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이 네. 갑자기 좀 추억에 젖네요 아 있어 제가 좀 학교 다닐 때 막 설레발이 치면서 다니진 않았거든요 네. 조용조용 했어요 네, 근데 네. 전공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어디? 충주 시골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갇혔어 사실상 어, 그치 그치 뭐 김전일 보면은 전화선 막 끊어놓고 고립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없는데도 법인이 없는데도 고립되어 있어 아, 기본적으로 여기는 충주 시골이야 귀한 끝나면 사람. 서울처럼 다 뿔뿔이터진 게 아니고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이렇게 맞아, 이러고 맞아, 맞아. 다 거기로 가야 돼 저 밥집으로 가야 돼요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다 같이 이제 해가지고 있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친해집니다 있어 그래요 맞아 사실 우리는 이제 홍대에 저는 이제 조치원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바로 뒤에 아프리카라고 썼어요 거기는 이제 맞아 이는 말씀하셨어요 네, 낮에는 밥을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팝니다 네네 전천후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사실은 홍대 조치원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 아프리카 다 알거든 오죽하면은 심인숙 작가는 아직도 메일 주소가 비욘드 아프리카예요 비욘드 아프리카 비욘드 아프리카 넘어서? 그렇죠 아. 그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그때 아. 아프리카가 일종의 대명사거든 네. 근처에서 하숙을 했겠지 아 그게 아이디예요? 아이디야 아. 집 어디야? 비욘드 아프리카 이메일 아이디야요 아이디예요. 아, 그때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저는 아, 오른쪽이 갑자기 좀 땡기네요 갑자기 그 추억이 또 돋으면서 오른쪽 갈까요? 네. 예, 오른쪽. 8강입니다. 이제 지인 혹은 친척 행사날 축하해주며 먹는 뷔페 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먹는 삼겹살. 그런 삼겹살. 저 삼겹살. 친척보다는 친구가 편하지. 그렇죠. 할 얘기도 많고. 아, 그럼. 왼쪽. 그리고 음담패설도 가능하고. 하고 싶어. 왼쪽은 못해. 음담패설 해. 하고 싶으면.
아, 여기 사라고? 감당 가능하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하세요. 하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안 돼. 뭐 싸야지. 정지당해. 정지당한다, 네. 너. 자, 오른쪽은 음담패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고, 네. 김풍 작가님도 그냥 친구들이 네,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 좋죠. 하셨고, 네. 저는 왼쪽.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고기 구워 먹는 거 싫어요. 테이블이 좁아. 아, 복잡해. 막 번잡스럽고 막 아~ 하나 막 복잡하고 막 엉켜 있고 막 서빙하는 분은 바빠가지고 뭐 시키기도 힘들고 난 그 분위기가 싫어 사실은. 아, 복잡. 나 같은 분 은근히 많을 거예요. 아니 나도 원래 여느 때 같았으면 이쪽인데 지금 내 상황이 사실 오른쪽에 고픈 게 있어서 나 오른쪽 간 거야. 나도 사실은 싫어하거든 별로 저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간만에니까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이라 저기 있어. 그래서 저는 왼쪽이지만 2대 1이기 때문에 삼겹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게 뭐야 대체? 그게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대체? 자, 좋아하는 거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좋아합니다. 와, 이거 가가멜이야? 꼬였어, 진짜. 네. 뭐야 대체? 자, 김풍 작가님이 뭐, 한번 읽어주십시오. 쌀쌀한 날의 길에서 서서 먹는 떡볶이 앤 어묵. 네.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가서 먹는 대학가 근처 분식집 한상. 좋습니다. 둘 다 좋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오른쪽이 좀 더 마음에 갑니다. 계속. 오른쪽. 추억이 막 생각이 납니다. 난 왼쪽. 제가 정해야 되네, 그러면. 네. 근데 전 왼쪽 오른쪽 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산에서 중앙동에서 그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미술학원 가기 전에 꼭 먹었던 이게 좀 기억이 나요. 미술학원 그 입시할 때. 아, 나도 그랬어. 입시학원 앞에 떡볶이 집에서 애들이 먹다가 들어가면은 아씨 오늘도 가서 그 막 시험 보는 날이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빠따 맞는 날이야. 빠따 맞는 날이야. 그리고 너무 짜증나. 야자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야자를 안 하고 이걸 먹으면서 그치. 좀 쾌감도 있어. 애들은 맞습니다. 가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막 붙잡혀가지고 10시까지인데 나는 나와가지고 이거 먹고 있네. 먹고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아, 미술학원. 저는 왼쪽. 그래서 2대1로. 저건 무예요? 권약이에요? 왼쪽에? 왼쪽에 저게 떡볶이 떡일걸요 아마? 저것도 저렇게 해놓는다고? 아, 뭐, 권약인가? 권약 아니야? 권약 같기도 뭐, 하고. 이거요? 위에 건 권약이 맞는 것 같은데 왼쪽은 어묵이야, 떡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냥 어묵이라고? 물떡 같기도 해. 물떡이 아 떡인가? 가래떡? 응. 물떡? 나 물떡 몰라. 물떡이 뭐야? 크게 이 떡 가래떡을 꽂아놓고서는 있는 거야. 그냥. 아 진짜? 부산 가면 있다니까. 맛있어. 네가 좋아할 거야 아마. 너 부산 갔으면 넌 너무 넌 저것만 먹고 살았어 평생. 아 부산 갔으면 저것만 먹고 살았다고요? 넌 그런 떡 좋아하니까. 서울을 이 형은 그거 좋아할 것 같아. 그 일본에 그 어묵으로 돼 있는 보따리 있죠. 아 어묵 주머니. 그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 일본 승려 같아. 그건 내 몸에도 있어. 자 그러면은 정말 8강? 초딩들도 이렇게 얘기 나네. 내 조카애가 초딩인데 이렇게 얘기야. 자 냉면 대 우동. 자 골라주세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확 온다. 여름이 살짝 그리울 때가 왔잖아 우리가 이제. 예. 겨울이 길어서 가지고 이게 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쵸. 물론 여름 막상 오면 또 지겹겠지만 약간 좀 그게 또 아 올 여름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와. 아 무슨 청춘 드라마 대사인 줄 알았어. 방금 뭐예요? 야. 그러니까 방금 뭐예요? 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대사 같지 않아? 경고 드립니다. 일 다 끝나고. 그치. 아니 왜 경고야? 아니 인방은 자기적이면 안 돼요. 아니 자기적인 게 아니야. 일정 부여하겠습니다. 아니 올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이거는 어떤 청춘 드라마에서 막 시끌벅적한 일이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아 오늘 이번 여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 화 예고. 지려나, 지려나. 속편 예고하면서 끝나는 그 느낌이야. 아니, 좋잖아. 아, 기대되지 않아요? 올 여름에 약간 또 어떤... 그 약간 경쾌한 음악 나오면서 이제 겹쳐. 자, 냉면 대 우동. 냉면 하셨죠? 냉면. 예, 그럼 냉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강 마지막이에요. 김풍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캠핑 가서 아버지가 구워주시는 삼겹살.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 요거는 뭐, 오른쪽입니다. 저도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 뭔가 그 소확행? 소확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정말 미래가 없는 삶이지만 행복한 삶. 미래는 없는데 행복해. 당구 한번 쳤을 뿐인데 미래가 미래까지. 네. 아, 보이잖아. 보이지 않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미래가 없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건 좀. 당구를 뭐 비하는 것도 아니고 당구 저도 좋아합니다. 네. 다만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었을 때 저는 미래가 없었거든요. 네. 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뭐 있겠죠. 있긴 했겠지만 미래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 네. 정말 그래도 찐따 참 잘 살았던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형이 찐따라고 하면은 또 빼앗긴 찐따라 그래요. 아니야 나 그때 찐따였어. 왠 줄 알아? 찐찐 뭐야? 집까지 여기 명찰을 달고 갔어? 찐찐따였어요? 집에 가야 명찰 짭찐따였어요? 찐찐따였어요? 약간 좀 어디도 속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런 거 있잖아. 공부도 네. 안 하고 아. 놀지도 않으면서 주변인. 어, 제 주변인. 네. 주변인. 어, 네. 그런 거. 약간 이런 느낌. 그거 그 분야에선 기한입니다. 기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야? 자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한 번도 수업 시간을 들은 적이 없대. 와, 그건 그것들도 대단한데. 어. 한 번 정도는 들을 만한데. 그래서 그렇지. 그 걔가 쓴 단편이 있어요. 네.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남자. 그게 문학성이 있어 그거. 뒤에 그 있거든 시계가 교실마다 있잖아. 계속 보는 거야. 언제 끝나나. 그거 되게 문학성 있어. 근데 그게 걔가 커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시간을 봐. 아.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게 끝나면 이제 난 기다리는 게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기다려요. 어. TV 문학관 이런 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걔는 그 있어. 그 감수성이 있어. 걔는 있어. 있어 있어. 근데 그 좋은 회사에 간 거죠. 네? 퇴근이 지켜진다는 거가 전자가 깔렸기 때문에 시계를 보는 거잖아요. 퇴근 시간이 그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걸 그 친구가 그랬어요. 이제 결혼을 안 해가지고 회사에서 끝났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삼겹살 대 짜장면인데 짜장면 짜장면 몇 분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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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삼겹살 대 짜장면. 오른쪽은 왠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야. 오른쪽은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대학교 그 형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어, 작년에 못 봤는데 어.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봐요. 한 번씩. 좀 연례 행사처럼. 아직도 만나는 게 대단해. 그럼 꼭. 아, 근데 딴 때는 안 만나. 1년에 한 번. 아, 그래도 그게 대단해.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저 당구를 꼭 한 번 쳐요. 아, 그것도 대단해. 고기를 왼쪽을 아. 먹고 당구를 꼭 한 번 쳐요. 그 순간만큼은 대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우리는 솔직히 뭐 나는 안 만나. 그럼 다 오지게 못 쳐. 뭐 장례식 때는 올까? 뭐. 그리고 그때 같은 대화를 해. 그치. 그리고 옛날에 무슨 실험 결과를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옛날 얘기 옛날 기억이라니까 실제로 있어. 돌아가. 잠깐 젊어졌다고 맞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 젊, 이게 순간적으로 젊어져요 몸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인들인데 뭐 이렇게 병도 있고 약간 이런 노인들을 어떤 시설에 놓고서 그 당시에 TV, 물건들을 가득 물건, 채워놨어. TV 모든 걸 다 그때로 바꿔놓은 거야. 그걸 며칠 살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점점 좋아지는 거야. 젊어지는 거야. 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살면 되겠네. 우리 이렇게 살고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철없이 살 때도 계속 똥고 좀 얘기하잖아. 그래. 젊은 거야. 솔직히 이 나이에 그래.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 얘도 이제 내년 마흔이거든요. 근데 똥고 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가 솔직히 나이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게 이 젊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똥고 좀 형이 먼저 했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했지? 오줌 콘서트. 오줌 콘서트는 덕평 휴게소에 진짜 있는 건데. 자 삼겹살 대 짜장면 여기서 저는 제가 고르자면요 오른쪽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보시죠? 저는 저도 오른쪽입니다. 저도 오른쪽이요. 네. 이유는 그냥 왜냐면 두 개 놓고 보니까 왼쪽이 서글퍼. 아 이제 다시 보니까 네, 서글프네.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던 친구들이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때 당구장에서 짜장면 많이 먹었는데. 그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대 떡볶이. 여기서 이기는 게 이제 짜장면하고 붙습니다. 아 예, 냉면 대 떡볶이. 아 사실은 길거리에서 먹는 떡볶이가 사실 저도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나도 미술학원 앞에서 떡볶이를 진짜 많이 먹긴 했어요. 그리고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야. 아 맞아. 아 들어가면은 맞아. 짜증 나는 거야. 미리 안 들어가 있어. 미리 안 들어. 최대한 늦게 들어가. 정시에. 그리고 아줌마도 알아. 그거. 나 이 둘 차이를 알았어. 뭐야? 목적성이 없어. 야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있어. 응. 근데 저거는 저걸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그냥 그치. 가다가 어디 가다가 그냥 있는 거야. 어 맞아. 아 그렇지. 어 목적성이 그치. 없어. 그렇지.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그게 없다가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네. 도피처야. 그래서 오히려 기억에 남을 수 있어. 도피처기 때문에. 어. 도망가는 곳. 그 옛날에 그 왕십리에 떡볶이 골목 있잖아요. 거기 마봉님 할머니 집이 있고 옆에 뭐 며느리 집이 있고. 하여튼 그 완전 그 거리 장악하셨던데. 마봉님 할머니가요? 마봉님 할머니가 신당동. 신당동 할머니 사모집 뭐 무슨 뭐 며느리집 막 다 있었어요. 어, 무슨 그 완전 카르텔이에요, 거기가. 그 나 모르면 안 됐나?
마봉님 신당동 할머니? 마봉님 할머니 모르세요? 예. 네. 저는 그래도 여기서 보면 왼쪽. 아, 저도 왼쪽입니다. 왜냐? 냉면은 항상 먹어도 안 질려 나는. 왜냐? 몸이 갈구하고 있어. 이미 더워서. 응. 봐봐요. 지금 무더운 여름날. 아, 무더운 여름날 이미 몸이 잔뜩 흡수하고 싶어요. 나 링거르로 맞고 싶어. 그죠? 육수를. 아, 그럼 죽어. 짜장 대 냉면. 면 대결. 이게 결승이야? 이야. 짜장면 대 냉면. 왼쪽. 자, 왼쪽? 저 왼쪽이죠. 짜장. 추억이 있는 짜장. 추억이 오른쪽인데 추억은 없어요. 지금까지 추억이 담긴 음식이 좀 많은데 오른쪽은 그렇게 추억이 있진 않아. 어? 나랑 그렇게 자주 먹어놓고. 아, 그런 추억. 근데 뭐 그런 추억? 그거는 사실 아니야. 뭐 추억이 있죠 오른쪽. 근데 보통 추억은 단절돼야 추억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기 사실 추억을 하려면은 우리 그렇죠. 중에 뭐 누구 하나가 죽고 난 다음엔 추억이 생기겠죠. 근데 아, 우리 누군 죽어 어쩔 수 없어. 우리 뭐 우리 인간 인생 어쩔 수 없지. 그때 되면 우리는 추억을 두 사람은 곱씹겠지. 그쵸?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내 나이가 많죠. 살도 쪘고 내가 살도 쪘고 그러니까 뭐야. 너희 둘이 나중에 와가지고 아니 근데 육질이 쉽게 먼저 갈 것 같지 않아. 어 아니야. 네. 장수 육질이야. 육질이 좀 질긴 게 그 즐길 것 같아요 명도.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럴 때 이제 추억을 곱씹겠지. 예. 두 사람이. 그래요. 곱씹. 당구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예.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까지 하면은 당구장이네. 예. 당구장. 당구장. 왠 짜장면 두 분은 짜장면? 네. 아 저는 캐러멜 잔뜩 들어간. 저는 진짜 그냥 최고로 맛있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주는 건데 그냥. 몸이 원할 때 게토레이처럼 솔직히 지금 좀 덥지 너? 네? 좀 덥지 지금 너? 약간 저는 좀 원래 좀 열이 많아요. 나도 그래. 네. 나도 솔직히 계속 냉면 아 저녁에 냉면 먹어 계속 땡기죠. 그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짜장면 두 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왼쪽이에요. 하지만 전 냉면 골랐다는 거. 저녁에 냉면 먹을까? 짜장면 이게 1등이었어요. 아 좋죠. 대중들의 픽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그러네. 그리고 집밥 엄마의 집밥이 또 2등이네. 우리도 뭐 2등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뭐였죠? 그러니까 당구장 짜장면이었죠. 이게 약간 좀 여기서 약간 당구장 짜장면 세대가 이거 월드컵 유저 중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느끼는 게 세대 차이 느껴지는 게 31위야 31위. 아빠가 캠핑에서 거준다? 이게 우리 때는 잘 없었잖아.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저렇게 하는 거야. 캠핑을 많이 하고 이게 여가 시간이 생기고. 그치. 그렇죠. 하긴 저도 당구장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도 스타 했거든. 고1 때부터.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갔냐면요. 저는 일단 옆에 고기가 나오면 이걸 골랐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딴 거 나오면 딴 걸 골랐는데 두 분이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있던 어떤 그 대결하는 친구들끼리의 그것들이 밸런스가 네. 너무 인싸 감성이라 네. 뭐가 올라와도 네, 그렇습니다. 좀 32까지 다 맛있는 거죠.